전염병 창궐은 물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혼돈의 시대,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존재론적 의미와 역할을 돌아보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나왔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각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영국 복음주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저자 리처드 코키는 에베소서 6장 전체에 담긴 교회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강해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교회가 무기력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살아있는 통로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선 교회의 정체성과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실천에선 교회가 어떻게 화평과 연합, 섬김과 증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고 조직의 혁신적 변화를 제시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개척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저자 앨런 허쉬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선교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를 나타내는 5Q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사도적, 선지자적, 복음적, 목양적, 교사적 교회란 다섯 가지 요소를 뜻합니다. 책은 이 다섯 가지 DNA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교회나 기독교 회사들이 이 책을 통해 내부 조직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